서툴렀던 내 모습까지 사랑해주는 너와 정윤혜. 가족 없다. 친구 없다. 남친 물론 없다. 일찌감치 돌아가신 엄마 아빠 덕분에 꽃다운 나이 24에 남은 거라곤 덜렁이 펜션 하나. 아, 이게 뭐냐고요. 괜찮은 쇼핑몰 없나? 무료? 이게 뭐지? 러브 캡슐이 인생을 바꾼다. 세기의 명약 러브 캡슐. 단 하나라면 당신의 인생을 러블리하게 바꿔드립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냐? 에이씨. 네? 아, 나가요, 나가. 서우민으로 예약하셨죠? 방 어디예요? 아, 저기요. 야, 너 또 왔어? 얼른 가. 먹을 거 없다니까 얼른. 누구? 아,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어릴 때 약을 잘못 먹었대나 뭐래나. 아. 아무튼 여기 열쇠. 아, 알겠습니다. 네. 리나 가자. 저 여자 완전 까칠할 것 같아. 왜요? 아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는데요? 아, 좀 쉽시다. 네? 아,
심취한 주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겠다는데 이렇게 존중을 안 해주나? 사람들이 말이지. 이상하게 안 되네. 된다. 깜짝이야. 누구세요? 축하합니다. 하셨죠? 클릭. 솔로 냄새. 걱정 마세요. 이게 있으니까. 준비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세계 대 글로벌 기업 러브 캡슐 이 만들어낸 궁극의 신의 티어스. 이 캡슐을 복용하는 즉시 고객님이 원하는 캐릭터로 변하게 됩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이 모든 것은 100% 리얼, 사실입니다. 외모, 몸매, 능력, 무엇이든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갱생시켜줄 바로 이 약, 러브 캡슐. 아저씨, 사기꾼이죠? 나 이래 봬도 장사꾼이야. Oh no, listen. 때는 바로 1917년이었습니다. 에, 한때 소련의 지도자요 사회주의 혁명가 스탈린이 펼친 이름하여 공업화 5개년 계획. 그 내용이 바로 러브 캡슐 대량 생산화였습니다. 약효를 몸소 체험하신 스탈린 고객님은 소련의 경제 부흥에 이 러브 캡슐만한 완소 아이템이 없다 직감하셨고, 무려 천여종의 캔을 글로벌하게 비즈니스 하셨습니다. 그 밖에 여러 고객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우리 윤혜 고객님은 러브 캡슐을 만나고 계십니다. 좋아요. 그럼 효과 센 걸로다가. 야! 너 또 왔어? 진짜. 얼른 가! 빨리, 빨리. 야, 너. 아유.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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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봐. 내 숙녀. 치명적. 12시간? 자,
그럼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죠. 이 캡슐형은 종신약과는 달리 약을 복용한 뒤 딱 12시간만 지속된다는 점. 12시간이요? 그럼 그 후에는요? 아, 뭐 그 뒤엔 깔끔하게 원래대로. 오케이! 사인하시죠. 에이, 뭐 어때? 12시간인데. 아니면 말지.